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빌려 쓰는 공유 경제가 합리적인 소비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물건이 자동차나 숙소에서 유아용품, 의류 같은 일상용품으로 다양해졌고 백화점에서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은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백화점이 최근 선보인 패션 전문 대여 매장입니다. 드레스나 정장 등 가격은 비싸지만 평소 활용도가 낮은 고급 옷을 정상 가격의 10% 정도만 내면 사흘간 빌려줍니다. 단기간 소비하는 패션 용품에 대한 렌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겸비한 패션 의류를 준비해서 물건을 사는 대신 빌려 쓰는 공유 경제 플랫폼은 그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백화점까지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공유경제 확산이 소비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즉 나눠쓰기를 통해서 그 남은 소비를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유 경제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드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